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무. 뭐야? 응? 뭐야? 이게 아니 뭔데들 그래? 투사? 뭐야 이게? 봉선아 이사가 취업을 미끼로 어? 2억을 챙겨먹고 잠적했다고? 말도 안 돼요. 이거 모함이에요. 전 그런 적 없어요. 이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. 문상무, 발신자 이 사람 우리 거래처 사람 맞아? 네, 저희 회사 공장에 납품하는 사장님 중 한 분입니다. 어머, 여기 천호파일 좀 보세요. 대국제가 인사팀에 자녀를 취직시켜주겠다고 봉선아 이사님 자필 서약서까지 있어요. 이거 봉선아 이사 서명 맞죠? 뭐라고요? 나 그런 서명한 적 없고 돈 받은 적 없습니다. 이거 말도 안 되는 모함이라고요. 모함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보면 알겠죠. 그래요. 당장 가서 확인해보죠. 아, 설마 그 돈을 통장에 넣어놓진 않았을 테고 봉선아 이사님 차부터 볼까요? 윤재경, 왜 엄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? 아직 다 뒤져본 거 아니잖아. 자, 실컷 봐. 이거 뭐야? 딱 걸렸네. 봉선아 의사님, 먹고 살만 하면서 그렇게 돈이 좋았어요? 근데 이상하잖아.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녀를 취직시켜달라고 돈을 준 걸 왜 김 사장 스스로 폭로한 거지? 봉 이사가 돈만 받고 먹튀했대잖아. 억울하고 괘씸해서 그랬겠지. 아니 애들이 다른 데 취직돼서 본전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. 깨끗한 척은 언제다 하더니. 윤재경, 이런 식으로 날 모함해서 너한테 좋을 거 없을 텐데. 어머. 이사님들 보셨죠? 자기 비리 탈로 나니까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. 이렇게 봉선아 이사가 무서운 사람이에요.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. 윤재경, 너 또 이상한 짓 한 거면 가만 안 둬. 봉선아 이사님, 억울한 거 아니까 밝혀내도록 합시다.